기둥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 원으로 되어 있는 기둥 모양의 입지도입니다. 옆면은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으로 옆을 둘러싼 구분면이고 높이는 두 밑면의 사이의 거리입니다. 원기둥의 전개도는 먼저 이렇게 생겼는데 원기둥의 전개도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밑면은 원이고 두 개 옆면은 직사각형이고 원기둥의 높이는 옆면의 세로의 길이와 같습니다. 그리고 3번은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같습니다. 또 원기둥의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한거하고 밑면 원주 곱하기 높이를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하면 원기둥의 겉넓이가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4이고 그 높이가 8이 있고 원줄이 3이 있을 때 그것의 그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하자면 4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고 4 더하기 4 곱하기 3을 한 값에 그 두 개의 값을 서로 더하면 288이 나옵니다.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밑넓이가 18이고 높이가 2일 때 그 18 곱하기 2를 하면 36이기 때문에 이것의 답은 36입니다.